여러분, 오늘이 그 토요일입니다. 지금이 그 잠깐만요. 지금이 그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일은 말이죠. 내일은 요 액션캠을 가지고 가까운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작년도 11월 달에 그 강원도 정선을 갔다 온 후로 전혀 그 바람을 쐬러 외지로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갑갑한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뭐 아주 심한 추위는 지나갔잖아요. 춥다 해도 뭐 견딜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요걸 가지고 촬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한 영상은 방랑인생에 올리겠으니까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보이느냐? 응? 당신 이승열이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건 이렇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물체를 띤 존재가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것을 갈고 닦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을 느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이런 얘기라면 또 누가 그럴까? 아이고, 이승열이가 이제 미치기까지 했구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참, 이게 웃음 뿐이 안 나오는 얘긴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당신 말이야. 하나님, 하늘에서 살고 있던 님이, 하늘에서 살고 있는 님이 하나님이란 얘긴데. 그럼 하나님이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느냐? 어? 당신 좀 얘기를 해봐라. 뭐 하나님이 화성에 가서 사느냐? 달에 가서 사느냐? 아, 지금 화성에 가서 사진지, 화성의 모습도 다 나오잖아. 화성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뭐 사막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 화성의 흙은 이 철분 성분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뻘겋게 보여.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 사막처럼 되어 있는 곳이다 이거야. 풀한 폭이 없고, 어? 달은 또 색깔이 회색 빛깔이야, 이 땅이.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타령을 하냐? 저것도 미쳤다. 이게 영적으로 발달이 덜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면, 아유, 미쳤구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게 하나님이냐? 구름을 올려다봐라. 거기 무슨 하나님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물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야. 눈에 안 보여. 어? 그렇지만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는 거 아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내리는 계시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승려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오늘부터 너한테 계시를 내리니라. 그리고 계시를 내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느냐? 나와 같은 일상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일상에서.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이에요. 내가 전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머리에 스텔스 안테나가 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조금 잘못된 얘기고, 스텔스 비행기에 안테나가 달린 것이 아니고,
레이더가 있습니다. 스텔스 비행기에는 뭐 A사 레이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이 내 머리에 스텔스 레이더기가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얘기, 뭐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게 안테나에 다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안테나에 잡히는 얘기 중에는 쓸데없는 헛소문, 이런 게 이제 쓰레기 같은 얘기들 많이 잡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내가 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얘기도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영적인 면이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안테나가 달렸어도 수많은 그런 게 잡힐 거 아니에요. 헛소문 뭐 이런 게 잡혀도 다 그게 쓸데없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은 이 물론 쓸데없는 헛소문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입방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계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3차원적인 얘기인지 4차원적인 얘기인지 2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적어도 3차원 이상 4차원의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래야 이걸 이해를 한 거야. 2차원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은 야 이승열이 미쳤구만 미친놈처럼 생각이 든다 이거야. 근데 3차원이나 그 3차원이나 4차원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야 이승열이가 진짜 진실을 얘기를 하는구나 올바로 느낄 수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수시로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내가 나이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 나이를 얘기하면 마저 죽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나도 이 강원도에서 나와가지고 뭐 여러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응? 뭐 여러 직업을 갖다가 공장까지 결국은 흘러들어와 지금 공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동네 깡패들한테도 마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전에 그 수원에 가면은 그 삼성전자 단지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가 엄청나게 크죠. 그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그 단지 부근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공장 그 단지에 공장 단지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내가 또 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공장이었었냐면은 이 고무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전자 제품 안에도 고무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제 전자 부품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공장도 내가 그만둔 지 오래됐죠. 그 공장은 뭐 그만둔 지가 한 40여 년? 한 50여 년 가까이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공장에 다니던 그 같은 동료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얘기를 잘했어요. 그 동료가 상종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야, 이승열이 걔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상종하지 말라는 게 무슨 신의 계시가 되느냐. 아니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신의 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정말 2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야 이승열이가 정말 미쳤구나. 미친놈이 나와서 저렇게 떠들었다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석가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와 석가의 제자라서 많이 참을 건 참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와 석가의 제자도 사람이에요. 분노가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응?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거를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상종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상종하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상종하지 말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라니까.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쳤어. 야. 50년 가까이 된 세월이 흐른 그 전에 내가 이 삼성전자 다녔던 그 고무공장에서 내가 동료가 했던 얘기가 이게 계시로구나. 깨달음이 온 거야. 불편한 사람과 자꾸 이렇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사진 찍는데 사람들과 자꾸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감정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상종하지 말라. 최고의 방법이요 최상의 방법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발달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요 신의 계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느낄 이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이란 건 우리 곁에 있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말라. 그것이 하늘의 계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재밌으니까 계속 이승열이 하는 유튜브를 구독을 하면 참 피가 되고 살이 될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런던으로 이사, 1869년에는 20년 동안 일해온 에르멘 앤 엥겔스사를 은퇴하고 동업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주식을 받아 마르크스와 자신이 노후 생계비로 사용하였다. 에르멘 앤 엥겔스라는 회사가 바로 그 앵겔스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방직공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방직공장을 아버지로 물려받은 앵겔스가 그 방직공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마르크스한테 이제 스폰을 해줬던 겁니다. 후원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을 거기서 이제 재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앵겔스가 그 방직공장을 은퇴했다 거죠. 은퇴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전문 경영인이다.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고 자기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은퇴 자금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은퇴 자금으로 이제 마르크스와 이렇게 나눠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받은 은퇴 자금으로 노후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한테 물려줬다 이거죠. 물려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이 동원이 된 겁니다. 뭐 에버랜드를 뭐 터겠고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상속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려면은 상속세를 60%를 국가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60%를 국가에다 내야 상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자본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60%를 뺏어가면요, 국가가 60%를 자본에서 60%를 뺏어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3대를 내려가면요, 3대를 이렇게 아들한테 물려주고 3대를 내려가면 국가가 다 뺏어가는 겁니다. 국가가 다 기업을 몰수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속세가 어마무시하게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60%를 부과한 나라가 내가 아마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데이터를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있다 해도 상속세를 그렇게 과도하게 물리는 국가가 있다고 해도 아마 대한민국 빼고 나면 몇 나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경화된 나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내가 했잖아요. 국가란 것도 영원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언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좌경화라는 것은 말이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꾸 좌경화가 돼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과 혼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 좌측을 많이 기울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뭐냐면은 왜 상속세를 60%를 부과하느냐?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대물림을 막겠다는 거예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 어?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요. 그 자본가를 없애겠다는 얘기와 거의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3대만 이렇게 내려가면 그 재벌가의 재산을 국가가 다 뺏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계속 재판으로 이렇게 재판장이 불리켜 다니잖아요. 내가 참 이 엥겔스 얘기를 하다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얘기가 길어져도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 아니니까 들어보시오. 이 엥겔스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해야지. 이정혜가 계속 법정으로 이제 오라가라 해서 불리켜 다닌단 말이죠. 왜 불리켜 다닙니까?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회사를 물려주면서 불법으로 한 게 그런 면들을 자꾸 이제 추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속세 60%를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모색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계속 뭐 복식 회계니 뭐니 계속 이래가지고 이재용이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선 네가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 이런 걸 자꾸 꼬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갖고 이렇게 법정에 불리켰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나는 자식한테 삼성전자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재용 이후에는 이병철 가문이 아니고 제3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삼성전자를 경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더 이상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계속 자식한테 물려주면 국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를
물려주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부를 아들한테 물려주지 마라. 아니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할 얘기입니까? 아니 물론 상속세는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한 30%라든지 40%라든지 그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50%를 넘어 60%를 부과한다는 게 3대만 넘어가면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좌경화가 돼가는 건요. 너무나 빠르게 좌경화가 돼갑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빠르게 자꾸 이 좌측으로 기울어져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김정은과도 화합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재용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이병철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영하리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뭐냐면 상속세를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물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창업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세워가지고 기업을 크게 이룩했으면 그게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런 그 욕구가 생겨야 열심히 돈을 벌고 기업을 키우는데 아니 내가 기업을 키워놔도 이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오. 그 기업을 키울 욕심이 생기겠는가? 창업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업가의 욕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욕심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고생을 하면서 기업을 키우고 해나가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적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얘기가 자꾸 길어진데 들어보시오. 이런 얘기만 하다가 끝을 맺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앵겔스는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요 세상의 흐름이란 건 이게 뭐 어떻게 저지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강가에 나가보면 그 강물이 거대한 힘을 갖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힘으로 전속력으로 내려가는 물길을 한두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이렇게 분단이 됐잖아요. 남북으로. 그게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게 분단이 되고 싶어서 분단이 됐습니까? 아마 조선 사람들 100이면 100사람 다 분단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흐름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럼 그 흐름을 누가 만드느냐? 흐름을 바로 강대국이 만든 것이에요. 강대국.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남북 분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소련과 미국이 탁자를 두고 협상해서 만들어낸 분단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뭐 거역을 하고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이다 거죠. 그래서 이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꾸 좌경화가 돼가고 그 앞으로 또 흐름이 말이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좀 유력하잖아요. 대통령 트럼프가 또 재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나토에서 손을 떼겠다. 푸틴이 제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유럽을 집어먹겠으면 집어먹고 난 이제 나토에서 손 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더 이상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헛된 낭비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푸틴한테 유럽을 집어먹으라고 충동하겠다는 거야. 이 트럼프가 빨간 모자 쓰고 빨간 넥타이 맺고 아주 이래가면서 제스처를 쓰면서 얘기를 하잖아.
트럼프하고 바이든이하고 실제 나이는 비슷합니다. 몇 살 차이가 나요. 그렇게 나이가 비슷한데도 바이든이는 늙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이든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활기가 없어. 근데 이 트럼프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아주 활기가 있다 이거죠. 빨간 모자 쓰고 강렬한 색깔. 공산주의가 왜 빨간 색깔을 좋아합니까? 강렬하거든 색깔이. 그래서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넥타이를 매고 이래가면서 이 표정도 말이야. 이래가면서 딱 이렇게 손가락 찌르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행동이 이제 활기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젊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젊은 사람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지 실제 나이는 뭐 거의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가 나토에서 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푸틴 실상이 되는 거죠. 야, 요거 유럽 요 놈의 새끼들. 유럽에 뭐 조지아니 에? 얼마나 그 조그만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이게 먹잇감이로구나. 아, 이제 내 세상 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빨간 모자 뒤집어 쓴 게 뭡니까? 빨갱이들하고 우리는 이제 협력하고 내통하겠다. 이런 그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응? 김정은이하고 내통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요구하잖아요. 너네들 방위비 얼마 내놔. 우리나라가 그걸 못하겠다. 노 해버리면 그걸 못해? 아, 그럼 미군 철수시켜. 미군 철수시키고 우리는 김정은이 하고 통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했던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갔고 또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가 자꾸 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흐름으로 봐서 대한민국도 없어지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아닌 그런 그 좌경화된 나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28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고 런던으로 이사 이 대목만 읽어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 연휴가 돼가지고 시간이 많거든요. 내일까지 이제 휴일인데 그래서 내일은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내가 계속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이라 어디 외출도 안 하고 계속 유튜브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가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내일은 오랜만에 이 액션캠을 들고 촬영을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방랑인생에 올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내일은 녹화가 없습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이사 이제 앵겔스가 런던으로 이사를 했죠. 1869년에는 20년 동안 일해온 에르멘 앤 앵겔 이거는 아까 읽은 거네. 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현금과 주식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방직공장에서 은퇴하면서 받은 그 은퇴자금으로 현금과 주식을 받아 마르크스와 자신의 노후 생계비로 사용하였다. 자유의 몸이 된 앵겔스는 1870년 여름 친구 마르크스가 사는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동안 매일같이 그 회사를 경영하느라 회사에 출퇴근해서 뭐 매일같이 회사 일을 봤었는데 완전히 거기서 손을 떼고 은퇴자금을 받아서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친구 자기 친한 친구가 사는 마르크스가 그때 당시 영국 런던에 가서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 친구가 사는 런던으로 같이 앵겔스도 이제 이주를 했다 그런 얘기죠. 새로 이사 온 집은 마르크스의 집과 10분 거리였다. 불과 10분 거리에 이제 앵겔스가 사는 집과 마르크스가 사는 집 사이 거리가 10분 거리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도보로. 걸어서 10분 거리. 그러니까 뭐 한 두 집 번네 이렇게 사이가 됐겠죠. 자볼론 맞다나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여 얻은 자본을 친구 마르크스의 생계비로 보태주는 모순된 상황은 그가 에르메넨 앵겔사사를 퇴직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가 은퇴한 시점에서 런던은 금융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앵겔스 역시 마르크스 주의에서 악당으로 규정하는 금리 생활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앵겔스와 마르크스의 두 놈이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놈들이죠.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작당질한 게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의 요체가 뭡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요체잖아요. 중요한 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론적으로 이 자본가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이런 이론을 만들면서 실제 저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앵겔스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잖아. 앵겔스가 경영하던 방직공장에서 나온 은퇴자금으로 둘이 이렇게 노후를 마르크스와 이렇게 돈을 분배하고 안락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 자본가의 혜택을 받아서 안락하게 살면서 자본가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글을 쓴다는 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참 이게 웃기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죠. 런던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앵겔스는 제일 인터내셔널 총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처음에는 인터내셔널 벨기에 담당 연락서기로 시작하여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까지 담당하면서 앵겔스는 사실상 전 유럽이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았다. 앵겔스는 에르멘 앵겔스사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 내에서도 매우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근면 성실한 것은 물론 폴리글로시라 유럽 각지에서 자신에게 배달되는 편지의 주요 내용들을 모두 정확하게 분류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앵겔스는 당시 영국 내에서 구사자가 극히 드물었던 러시아어와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는 물론 프랑스의 프로방스어, 스페인의 카탈루냐어 같은 지역어에도 능숙하게 구사했다. 현지 공산주의자들이 현지어로 보낸 편지에 그 해당국 현지어로 답신을 보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아까 내가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다음에는 이병철 가문이 이 삼성전자를 경영하지 않고 다른 이제 제3자가 삼성전자를 경영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아, 이재용이가 그걸 기자회견에서 선언을 한 거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의 주 버팀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거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지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면 이재용 이후에 이병철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3의 사람이 삼성전자를 경영한다면 그때에 가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겠는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제3자가 경영을 해도 이병철 가문과 똑같이 수익을 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거고 사실 그래요. 이병철 가문은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이병철 가문은 그거 골치 아프게 맨날 그 연구를 해서 어느 미국의 인텔이 뭐 또 따라와
대만에 뭐 TSMC가 또 무슨 걸 개발해서 골치 아프거든. 거기 뒤지지 않으려면 계속 연구 개발하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텔, 대만의 GM, 뭐 TSM 뭐 이런데 삼성 타도를 위치고 삼성의 영역을 깨겠다고 지금 맹추격하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 삼성을 또 앞서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계속 최고 최선만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병철 가문은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어려운 경쟁의 길을 가면서 계속 못하러 삼성전자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벌만큼 벌었다 이거야. 이건희 회장이 저 뭐 어디 그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하와이 어디에도 큰 저택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까지 삼성전자, 골치 아픈 삼성전자 경영을 때려치우고 이제 벌만큼 벌었는데 가족들이, 삼성 일가의 가족들이 뭐 하와이 대저택에 모였어도 참 평안하게 그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골치 아프게 그놈 거 삼성전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경쟁을 물리쳐하고 또 훅 다가면 검찰과 법원에서 너 뭐 어쩌지 어쩌지 계속 붙잡아다가 골치 아프게 하는데 그걸 못하러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자손들한테는 삼성전자를 물려주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이병철 가문이 이 수익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그 수익을 제3의 경영자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그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국의 경제 상황 모든 것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그 그거고, 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좌경화가 굉장히 이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꾸 대한민국이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동맹을 상대로 장사를 벌, 동맹을 상대로 이제 장사를 벌이는 겁니다. 너네 이렇게 돈 안 내놓으면 나 안 해. 너네 나라 안 지켜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먹으라래. 푸틴이 유럽을 먹으라래. 나토에서 손 떼어. 대한민국에서 손 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에 큰 거대한 물기를, 장마의 물기를 한두 사람이 막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정신 바짝 차렸지만 전 조선인이 분단을 막으려고 했지만 분단이 된 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죠.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좌측으로 기울어져 갖고 세계 흐름이 이렇게 되는 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이 김정은 위주의 사회주의적인 나라로 바뀔 수도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엥겔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었었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여기 요 부분부터 내가 하겠고요. 다음 녹화는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일은 내가 이거 촬영을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내일은 녹화가 없습니다. 다음 주 그 주말에 가야 녹화를 할 것입니다.